어제 오후 뉴욕주에 소재한 코넬대와 컬럼비아대 그리고 로드아일랜드주에 위치한 브라운대 학교 내에서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불과 이틀 전인 지난 5일 역시 아이비리그에 속해 있는 예일대에서 유사한 폭발 위협이 발생한 지 단 이틀 만입니다. 코넬대는 즉시 SNS를 통해 4개 건물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며 학생들에게 대피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컬럼비아대 측도 트위터를 통해 교내 전체에 비상경보를 발령하고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대피하라며 학생과 교직원을 전면 대피시켰습니다. 브라운대의 학생 언론도 경찰이 현재 캠퍼스 내 여러 건물에 대한 폭발 위험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뉴욕시경의 수색 약 2시간 끝에 경찰 측은 어떠한 폭발 장치 등 폭발 위협의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신뢰할 수 없는 협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해당 아이비리그 대학 세 곳은 뉴욕시경이 폭발 위협을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을 지은 이날 오후 캠퍼스 운영을 재개하고 출입을 정상화했습니다. 세 대학에 대한 폭발 협박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근 유사한 사건이 여러 대학에서 잇따랐던 만큼 연관 또는 모방 범죄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코네티컷주에 소재한 예일대에서 폭발물 위협 사례가 발생해 해당 캠퍼스와 인근 사업체들이 모두 4시간 이상 폐쇄하는 소동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오하이오대 아테네 캠퍼스와 마이애미 대학에서도 유사한 폭발 협박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중 어떤 학교에서도 폭발물이 발견된 경우는 없으며 체포가 이뤄진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협박의 배후를 찾기 위해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